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킬리안 음바페 이적설이 대두되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시간 12일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 측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단은 공짜로 내줄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매각할 준비가 됐다. 다음 시즌 종료 이후 현재 계약이 만료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음바페가 재계약 여부를 알리는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진행된 대화 끝에 연장을 거절하는 서한을 보냈다. 음바페는 내년 여름 아무런 이적료 없이 떠날 수 있다. PSG는 그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매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PSG의 M&M 라인이 완전히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인터 마이애미로 떠난 리오넬 메시, 사우디아라비아 행이 거론된 네이마르, 그리고 이번에는 음바페도 이적설이 터졌습니다. 음바페는 지난해 체결한 2년 계약 이후 1년 연장 옵션 없이 떠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PSG는 음바페를 자유계약으로 잃을 생각이 없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장 이적 시장에 내보낼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PSG는 음바페가 내린 결정에 놀랐다. 공식 서한을 보내 법적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 연장은 8월 1일부터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다. PSG는 재계약 또는 이적이라는 입장이 명확하다. 라며 PSG가 당혹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로마노는 상황은 매우 긴박하며 클럽은 분노했다. 음바페 공식 서한 타이밍에 놀랐다. PSG는 음바페가 떠날 경우 대비한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 공짜로 떠날 가능성은 없다. PSG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계약 거부 유출도 예상하지 못했다. 라며 음바페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설득해 붙잡았던 음바페가 결국 PSG와 작별을 결심하고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차기 행선지는 오랫동안 러브콜을 보냈으며 스스로도 욕심을 드러냈던 레알 마드리드로 점쳐집니다.